세계 각국이 성탄절 맞이해 분주합니다. 핀란드에서는 산타가 선물을 챙기며 떠날 채비를 마쳤고 태국은 코끼리 산타, 브라질에서는 다이버 산타가 등장했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각국의 성탄 풍경을 소개합니다. 핀란드 산타 마을에서 썰매에 선물 꾸러미를 실은 산타가 마지막 시험 운전을 합니다. 어린이들에게 원하는 선물도 물어봅니다. What was the most important wish for your Christmas? Getting my own pet puppy. But it's a little bit tricky to bring a puppy, a living puppy, and packaging it for 12 hours and then traveling around the world. 태국의 한 초등학교엔 빨간 산타 모자를 쓴 코끼리 산타 부대가 등장했습니다. 코끼리들이 고개를 들썩이며 캐롤에 맞춰 춤도 추고 긴 코로 풍선과 선물도 나눠줍니다. 브라질에선 수족관 속 다이버 산타가 상어를 안는 묘기를 선보이고 멕시코에선 산타 복장 강아지부터 남녀노소 수천 명이 도심을 달립니다. 도쿄 번화가에도 수백 명의 산타가 선물을 나눠주고 거리를 청소합니다. 68년간 산타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온 미 항공 우주방위사령부도 준비를 마쳤습니다. So it starts with our North Warning System radars. As soon as Santa departs the North Pole, those radars pick him up. 성탄절부터 새해까지 이어지는 긴 연휴를 앞두고 각국 공항은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TV조선 이정우입니다.